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의 중국 팬클럽이 역대급 생일 모금액을 기록하는 막강한 팬스케일을 과시했습니다. 최근 정국의 중국 최대 팬클럽 정국 차이나는 올해 다가오는 9월 1일 정국의 생일을 맞이하여 모금을 진행했는데요. 모금은 단 11일 만에 450만 위안, 한화로 약 7억 6,8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국 차이나는 단일 플랫폼에서 가장 빠른 300 위안, 9일 만에 400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400만, 450만 위안은 K-POP 역사상 최단기간 달성이라고 전해 압도적인 팬 화력을 실감케 하기도 했는데요. 정국 차이나는 지난해 생일 모금에서 6분에 100만 위안, 71분에 200만 위안, 3시간 27분에 300만 위안을 모금하는 등 남다른 팬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또 4달 만에 총 500만 위안을 돌파하기도 했고, 한국 최초로 KTX 고속철도 전 객차에 외관 400m에 정국의 생일 광고, 해운대 불꽃놀이 등을 비롯해 자유여신상부터 세계 각국 29차 이상의 생일 서포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11일간 450만 위안을 기록했고, 정국의 생일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 정국 차이나의 생일 모금과 서포트 행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쏠리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은 덜덜덜 정국 차이나 항상 고마워요. 8억이야. 생일 5달이나 남았는데 정국이 생일 벌써 기대된다. 대륙 스케일 머선 일이고, 정국 차이나는 모금이든 서포트든 항상 역대급. 매년마다 한결같은 정국 사랑. 올해도 생일 서포트 역대급이겠다. 정국 차이나 대륙 파워 말해 뭐해 등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올 K-POP은 정국 차이나의 생일 모금에 정국의 중국 팬베이스가 역대 K-POP 생일 모금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라고 보도하면서 K-POP 역사상 400만, 450만 위안을 모으는 속도도 가장 빠르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달려라 방탄에서 삐삐 용어 맞추기 게임을 통해 486 저격수로 등극했습니다. 지난 6일 공개된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 136화에서는 예능 퀴즈쇼를 주제로 넌센스와 삐삐 용어, 사투리 퀴즈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정국은 숫자로 된 삐삐 용어를 맞추는 퀴즈에서 486만 노리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삐삐 용어 게임 시작 후 정국은 9977을 순식간에 맞히며 멤버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멤버들의 정답 행렬에도 딱 한 문제를 맞힌 정국은 486을 보자, 사랑해 라고 순식간에 정답을 맞췄습니다. 정답을 맞춰 신이 난 정국의 모습을 본 지민은 정국이가 이것만 알고 있었어 라고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후에도 1362544를 RM이 맞추자 내가 생각하면 맞힌다? 라고 지민에게 말하며 아 아까워 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012486이 나오자 다급하게 팀명을 외쳤지만 진이 한 발짝 빠르게 정답을 맞췄고 정국은 아 라며 한탄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정국은 내가 생각하면 저쪽에서 다 맞춰 한 발 느려 라고 아쉬움을 표해 멤버들을 폭소케 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정국이 486 한 놈만 노린다고 크크, 꼭이 486만 기다리고 있다고 크크, 486 광공 한우물만 파는 정국이 귀여워, 486은 정국이 맞추게 해줘라, 뚝심있어 우레기, 486만 아는 거 너무 귀여워 치인다, 486만 파는 전정국이 꼬가 나도 널 486 졸기탱, 486에만 집중하는 센스쟁이 등 뜨거운 사랑을 보였습니다. 이날 정국은 넌센스, 삐삐용어, 사투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잘알못 매력과 부산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귀여움을 자아냈습니다. 정국은 10점짜리 강원도 사투리 가제나를 마친 후 흥에 겨워 잔망댄스 세리머니를 펼치며 귀여움을 한가득 발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작곡에 참여한 필름아웃이 빌보드 재팬부터 국내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빌보드 재팬이 발표한 최신 차트에 의하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일 일본에서 공개한 신곡 필름아웃이 다운로드 송 차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또 빌보드 재팬 핫 100 차트 2위, 스트리밍 송 차트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름아웃은 오리콘 주간 디지털 싱글 랭킹 1위에 3만여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정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오리콘 주간 디지털 싱글 차트에서 1위에 오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오리콘의 주간 디지털 앨범 랭킹, 스트리밍 랭킹 등에서는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필름아웃은 일본 주요 음원 사이트 라인뮤직 레코초크 위클리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뜨거운 열도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국내 음원 플랫폼 지니 뮤직에서도 필름아웃은 3월 5주차 J-POP 부문 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름아웃은 지난 6일 오전 기준 전 세계 100개 국가 지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를 휩쓸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감미로운 꿀보이스와 눈부신 남신 자태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채널 현대 공식 홈페이지에는 Between the Scenes 현대 by BTS Andrew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2018년부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현대 자동차와 BTS의 긴 여정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이 중 멤버 정국은 영상 속에서 촬영장을 밝히는 밝은 웃음과 사랑스러운 눈웃음으로 유쾌발랄함 가득한 매력을 발산하여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국은 매년 다양한 콘셉트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표정 연기, 포즈, 분위기 등을 연출하며 카멜레온같이 소화해내며 남다른 화보장인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론 진지하게 혹은 음악에 맞춰 신나게 촬영을 즐기는 프로다운 모습도 보였는데요. 또한 정국은 귀여움부터 고풍스러움 그리고 성숙하고 농도 짙은 남성미까지 무한 매력을 지닌 팔색조 매력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중저음 톤으로 부드럽고 차분하게 선보인 나레이션으로 여심까지 올킬했는데요. 저 정도 외모면 여심뿐만이 아니라 남심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공략된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나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작곡자로서도 실력이 대단한 정국이 앞으로 뮤지션으로 행보가 더욱더 기대된다 하트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정국맘님의 댓글입니다. 전정국 나라를 세우자 많이 많이 보라해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만 하자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다음은 사하님의 댓글입니다. 정국이는 못하는 게 없네요. 마냥 이쁘고 귀여운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라니요.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감사하네요. 아이돌과 블랙스완은 진짜 레전드였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라의 콩쥐와 팟쥐님의 댓글입니다. 장국이가 정국했군요. 앞으로도 정국이는 기록을 갱신할 거라 믿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검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